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보겠는데요.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소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가지 이슈 준비해오셨죠?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대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용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외평채가 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은 금리에 완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쪽에서도 우리 시장의 펀더먼트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추후에 외국인들의 자금, 우리 주식시장에 더 들어오면서 힘을 보태줄 수 있을지 한번 예측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우리나라의 대외 신용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 국채와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외평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아주 성황리에 완판이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 사실 되게 좋은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내용인데 원래 우리나라 채권이 인기가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판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보다도 그 가상금리를 굉장히 낮춰서 즉 신용등급을 더 높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판매를 완판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성공적인 발행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는 그만큼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경제가 그만큼 이제 글로벌적으로 그 펀더멘탈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은 계기라고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 때문에 사실 외신 기자들이 되게 놀랐는 게 처음에 야, 이게 30BP냐, 30BP냐 그랬는데 아니, 13BP다. 이래 13BP. 아, 네. 딱 요 차이다. 그러니까 얘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거의 한 신용등급 한 단계 정도가 더 올라간 정도로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고무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외평채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위기의 대응력이 앞으로 높고 또 그만큼 우리가 외평채를 발행했을 때 앞으로 많은 그 해외 투자자들이 기꺼이 우리나라의 그 국채를 싸게 사줄 수 있다라는, 즉 싼 금리에 사줄 수 있는 그런 그 매력이 있다라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그린본드, 유로화 그린본드를 뭐 발행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린본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녹색 채권이라고 그래서 네. 환경 관련돼 가지고서 이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그 국채를 발행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유로채니까 이제 달러화가 아니라 이제 원화나 아니면은 다른 그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발행하는 거를 이제 유로채라 부릅니다. 그래서 유로채로 해가지고서는 아시아 최초로 현재 그린본드를 발행을 했는데 현재 이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가 넷제로 이런 그 슬로건을 내걸고서 실제로 수소 드라이브라든가 각종 그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유럽권에서는 상당히 이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린본드를 발행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역시 이제 신용이 좋은 상태에서 이런 게 발행이 되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투자자가 몰렸고 또 이번에 사실 조금 그 채권 양을 발행 분량이 좀 적었기 때문에 상당히 네. 경쟁률도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채나 이런 채권들을 좀 매수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아까도 네. 뭐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뭐 연이어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좀 갖춰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는 비록 이제 어느 정도 조정장에 들어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그 경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만간 외국인들은 자금을 가지고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자산가들이 지금 이제 브라질 채권 대신에 이제 국내 채권을 살 정도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국 채권 다음으로 우리나라 채권이 신용도도 높고 그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인 안전 자산으로 사실 이제 거의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즉 우리 내부의 역량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만큼의 그 채권 내부에서의 채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그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이런 강한 그 펀더멘탈에서 채권에서 먼저 자금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뒤따라가지고 증시에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정도 해가지고선 충분히 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또 어느 업종이나 뭐 어쨌든 뭐 우리 시장의 큰 업종, 큰 종목들 위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또 환율에도 어쨌든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뭐 대외 신용도나 이런 안정적인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이 되면 아무래도 원 달러 환율도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조만간에 이제 신용 평가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더 높은 그런 효과를 발휘 등급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럼 여기 했을 때 이런 채권에 대한 그 신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더 많은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제는 그 원 달러에 대해서 즉 환율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를 가능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주었고,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그럼 우리나라 섹터 중에서 가장 주력이 되는 반도체나 그다음 자동차, 특히 이제 전기차 부분이겠죠. 전기차를 강하게 밀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화학하고 그다음 5G.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이 5G 부분으로 해가지고서 자금이 앞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